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너무 초급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중상급자? 아, 이런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초보자도 이렇게 앞에서부터 들으시면 제가 조금 더 앞에 기본 부분을 넣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리가 헤어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전위에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헤어핀, 네. 그 다음에 크로스 헤어핀, 네. 그 다음에 푸시,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또 이제 뭐, 그, 와이퍼, 네, 푸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네터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붙는 것을 이렇게 하면, 네, 네터치 되니까 옆으로 돌리면서 하는 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의 테크닉을 앞에서 구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상대편 앞하고 뒷사람의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중간볼, 이런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앞에서 공격 기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고의 수단을 올리는 거죠. 최고의 수단을 올리는 거. 예.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헤어핀하고 크로스 헤어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헤어핀을 할 때 사실은 샤틀이 이렇게 날아오느냐, 그러니까 샤틀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느냐, 아니면 샤틀이 이렇게 빠르게 날아오느냐, 아니면 샤틀이 이렇게 천천히 날아오느냐, 아니면 헤어핀으로 그냥 넘어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테크닉이 상당히 나누어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헤어핀은 기본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헤어핀이 있고, 샤틀을. 그 다음에 이렇게 스핀을 걸어주는 게 있죠. 이렇게 스핀을. 샤틀에 스핀을 걸어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스핀 헤어핀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헤어핀. 우선 초보자들은 기본적인 헤어핀을 많이 연습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많이 지도를 하냐면, 그립을 기본적으로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면 1번 그립을 잡으라고 하고, 이쪽은 3번 그립을 잡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1번 그립, 예. 그 다음에 이쪽은 3번 그립. 예. 예. 그때 내가 이 무릎을 최대한 낮춰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비커를 볼 때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헤어핀 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앉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네트를 쳐다보면서 헤어핀을 구사한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네트를 좀 이렇게 낮춰보면서 이런 헤어핀을 하면 조금 더 내가 감각적으로 좀 정확한 헤어핀을 구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보 때 손을 이렇게 아래에서 헤어핀을 자꾸 구사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아래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도 자꾸 위에서, 내 손이 어깨보다 위에서, 예. 그리고 손이 헤드보다 높고 헤드는 떨어지고, 이런 헤어핀. 이런 헤어핀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헤어핀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손목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밖으로 빼고, 그죠? 자, 여기 오면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자유자재로 쓰려면은 초보 때 이렇게 손을 올리는 헤어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막, 예? 네? 가갖고, 뭐래, 나는 헤어핀은 스피이야. 네? 아래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마스터하고 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이런 게 다 되는데, 내가 샤트를 항상 위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아래에서도 스핀을 좀 걸어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연습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우선 초보 때는 위에서 하는 거 많이 연습하세요. 자, 그 정도 헤어핀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헤어핀을 스핀 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걸 올리게 되면 이런 것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손목을 이렇게 올렸을 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이 되니까, 올리는 헤어핀을 많이 연습해서. 그러면 올렸을 때는 1번이나 3번이 되는 거고, 중간은 이제 거의 2번 그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짧은 게는 어떻게 돌립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멀티그립 배우면 손목이 열리면 몇 번? 1번. 닫히면 몇 번? 3번. 낱개를 가볍게 잡고 있으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열리는 현상이 생기죠. 자, 1번 그립 열어진 저 친구하고 똑같죠, 그죠? 자, 3번 그립 닫아 저 친구하고 똑같죠. 네.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힘을 빼야죠. 헤어핀의 악력은 상당히 힘이 빠져 있어야 되죠. 헤어핀을 할 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쭉 힘을 빼서, 손에 힘을 쭉 빼고, 그렇다고 놓는 건 아니고 힘을 빼서, 예, 연습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헤어핀 연습하실 때 네트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샤트를 네트 위에다 올려놓는다. 예. 샤트를 내가 네트 위에다 올려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헤어핀의 감각을 익히신 게 좋아요. 그래서 헤어핀은 스핀할 때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 여기서 딱 그냥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지는 샤트는 아래에서 이렇게 걸 수도 있죠. 그죠?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자 이제 초보가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초보 과정이고 그럼 이제 상급자들은 헤어핀의 모션을 쓰는 거죠. 크로스 헤어핀으로 뭐 스핀 헤어핀 다 배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헤어핀의 어떤 타법을 다양화시켰으면은 이렇게 헤어핀처럼 갔다가 그죠? 헤어핀처럼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연습할 때 처음부터 나 크로스 할 거야 나 크로스 할 거야 가르쳐 주는 것보다 헤어핀처럼 그죠? 그래서 헤어핀처럼 갔다가 이렇게 자 헤어핀처럼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헤어핀처럼 갔다가 이렇게 모션을 쓰면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시범에 보이듯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헤어핀이 있고 또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하겠죠. 네. 어렵겠다고요? 근데 상급자들은 많이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이런 것도 이제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샤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샤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많이 연습돼요. 제가 그 옛날 촬영하고 보면 이 헤어핀 혼자 놀기 연습이 있어요. 자 간단히 보여주면 이렇게 이걸 1m만 띄우는 거예요. 1m만 정확하게 딱 1m죠. 1m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뭐라고요? 99cm라고요? 네. 자, 이번에 2m, 1m, 2m, 1m. 이런 식으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이 감각적으로 정확도가 없으면 헤어핀에 늘 뜯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런 것은 이제 감각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연습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거리감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면 좋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되면은 샤트를 받았다가 사이드로 자 샤트를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면 헤어핀 크로스 헤어핀 같은 것도 올렸다가 이렇게 자 올리고 헤어핀하고 이렇게 자 올리고 헤어핀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혼자 놀기에 심심하지 않겠지 그죠? 뭐 옛날 영상 보면 여러분들 제 컨텐츠 쭉 찾아보세요. 그럼 또 있어요. 옛날에 찍어놓은 거. 예. 화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헤어핀은 가급적 위에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손을 높이 들려고 노력해라. 예.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스핀을 조금씩 연습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지는 것도 연습해라. 예.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헤어핀처럼 갔다가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요때 그립은 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3번 갔다가 칠 때는 약간 2번이나 1번 속으로 돌리는 것이 좋아요. 그럼 훨씬 더 네트 가까이 붙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션이 들어갈 때는 3번 들어갔다가 손목을 꺾어주면서 그립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1번이나 2번 쪽으로. 그러니까 손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네트에 바짝 붙게 된단 말이에요. 포핸드는 마찬가지로 1번 들어갔다가 3번 쪽으로 딱 돌리는 거죠. 그러면 샤틀이 네트에 굉장히 가깝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로스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크로스를 하면 여기를 보고 크로스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크로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샤트를 여기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저걸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걸 맞춘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샤트이 내가 계속해서 네트에 붙겠죠. 그러니까 이걸 넘기는 게 아니라 나는 끝에서 넘긴다. 그럼 여기서 치면 반칙이잖아요. 만약에 떴다 하더라도 상대가 여기서 치면 반칙이죠. 네트 오버.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끝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 중에 좀 희한한 거 있죠? 네, 이런 테크닉. 사실 이거 제가 시합할 때 지금도 나이가 어리지만 네. 그때 젊었을 때 경기 중에서도 왕왕 나왔던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피터 게이츠가 잘했던 그 선수가 있는데 그 피터 게이츠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잘했던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영상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세요. 근데 실전에서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잘 치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파트너한테 민폐고 상대한테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잘 알아서 컨트롤하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헤어핀의 좀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좀 중상가까지 이런 거 연습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헤어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꽁쌤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